율무 음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주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고요. 율무 음료 의음이라고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제중심편에 이르기를 풍습으로 인한 마비로 힘줄이 당기고 건습 각기를 치료한다고 했다. 몸을 가볍게 해주고 풍토병을 낫게 해준다. 또 폐압이 마르고 위축되고 폐기종으로 피고름을 토하고 기침하는 것을 치료해준다. 율무가루 2호, 참깨와 차조씨를 볶은 것 각각 한 홉을 준비한다. 위의 차조기 씨와 참깨를 물을 부어 곱게 갈아 즙을 걸러 끓이고 율무가루를 넣어 죽을 줍니다. 꿀을 타서 복용한다. 혹은 율무로만 가루를 내서 죽을 끓여도 좋다. 오래 복용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음식을 잘 먹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 율무가루 2홉과 참깨 와 차조기 씨를 볶은 것 각각 한 홉을 준비한다. 2. 차조기 씨와 참깨를 물에 부어 곱게 갈아 즙을 걸러 끓이고 율무가루를 넣어 죽을 씁니다. 3. 꿀을 탄다 혹은 율무로만 가루를 내서 죽을 끓여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